네, 저희 자료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 페이지 2앱 있죠? 예, 페이지 2 앱에 보시면 시내 자료실 있습니다. 아마 앱 이용해 보신 분들은 거기 자료실 꽤 쏠쏠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지 2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자료들 많이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하나 차이나는 알파벳 스스로 HANA 뭐 이렇게 CHINA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한글로 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미국 개장 상황까지 저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저희의 도선사 장도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성입니다. 네, 장석 본부장님. 저희를 잘 배가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선착장까지 잘좀 알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깜빡깜빡 등대를 좀 싸주시고요. 제가 능력이 되는 한 하겠습니다. 아유, 능력은 넘쳐나시죠?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 맵을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그 빅테크 쪽으로 조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역시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에 애플,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조금 빠졌는데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쪽으로 약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피해주 많이 얘기하지만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 빅파이브 종목을 좀 유심히 보라고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드리고요. 그거 올라간 거 외에는 전부 다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에너지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IT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이 올라가는 바람에 일단은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만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에너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소재, 금융주가 빠지면서 구경제,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정상적인 그 과거에 그 화이자가 백신이 만들어지 직전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백신도 맞았는데 오늘. 백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화이자가 오늘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일단은 뭐 별로 움직임이 없거든요. 워낙 이제 많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에 앞으로 또 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게더 심해졌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동안 한달 동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가렛이라고 하는 분, 마가렛 키런가 하는 분인데요. 할머니께서 지금 90세인데 오늘 드디어 V데이로 해갖고 첫 접종을 맞은 분으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맞추면서 이 기술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와, 진짜 화이자 백신 너무나 까다롭더라 라는 얘기를 까다롭더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백신은 정확하게 네 번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번 이상, 4번만 이동이? 네 번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자꾸 뭐 움직이면. 장기에 말도 아니고 뭐네 번만 움직이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네 번만 움직여야지만 그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하 70도에 보관한 다음에 냉장에서 5일 동안 보관하면 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요걸 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취급상에서 뭔가 틀어지게 되면 아예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좀 백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사실 연구에서 했을까 좀 궁금하지만 하여간 처음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70도 보관한 걸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못 만집니다. 만지면 그냥 얼어붙습니다. 아, 그래서 영하 일단 70도짜리를 영하 아, 못 만지지. 70도를 드라이아이스도 못 일단 만지겠네. 그래서 5일 동안 보관을 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1분 만에 맞았고 뭐별 아직까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한국도 4,500만 회를 이미 이제 계약을 해갖고 아마 내년 4월까지 접종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한테 선택권 준다고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충분히 그 맞을 용의가 있습니다. 어디 회사 상관없이 뭐 당장 뭐 아무거나 아니 그뭐 아무거나요? 백신 아그 나와 있는 백신이 백신에 백신 나와 있는 저는 백신 이제 백신을 맞고 빨리 좀아 갈 일이 관심 있어 있어갖고 하여간 빨리 맞을 것아 같은데 네네 역시 지금도 이제 대략적으로 물어보면 한 70%는 맞겠다. 나머지는 좀 찝찝하다면서 안 맞는다니까 뭐 글쎄요 이게 뭐 백신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맞겠다는 분들 대답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어, 브라질이요? 예. 네. 워낙 심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네. 나오자마자 첫 바따로 맞겠다는 분이 12%밖에 안 돼요. 어. 왜냐면 조금 약간 걱정들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법안들이 네. 안 맞으면 직장에 나오게 하지 마라. 안 맞으면 비행기를 태우지 마라. 안 맞으면 공공장소에 오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조금 물론 이제 위험성을 좀 알아야겠지만 네. 어쨌거나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맞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기사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요?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저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팰런티어가 네. 팰런티어가 아우.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팰런티어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21%가 올랐는데요. 네. 이 팰런티어가 빅데이터 회사인데 FDA하고 이제 4,300만 달러를 계약했다고 하면서 급등한 건데 너무나 이게 의아한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상 FDA하고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한 거고요. 네. 이번에 계약은 3년짜리 연장 계약입니다. FDA? 예. 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를 연장하는 계약에 한 거지 신규 새로운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4,300만 달러는요. 팰런티어 네. 매출의 연매출의 고작 1%입니다. 4,000만을 보통 아니 44억을 보니까 44억이 1%면 4,400만 아닙니까? 네. 44억 불을 번다고 예, 1년에. 예, 예, 연매출이. 그러면 4조를 번 넘게 번다는 5조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근데 연매출이 1%인데 이걸로 21%가 올라갈 만한 일인가?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막 이런 거에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뭔가 거량이 터지고 올라가면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1%가 올라도 연매출이 올라도 이게 뭐 향후에 더 좋아진다 하면 올라가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계약으로 21%가 급등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한 거라서 좀 과도한 상승이다. 네, 그렇죠. 지금 빠져 내려온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약간 그 차익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쨌거나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어제 또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이 봉을 보시면 엄청난 큰 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버진 갤럭틱입니다. 이 회사는 와, 버진 갤럭틱. 갤럭틱. 예.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회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민간 우주 탐사 회사인데 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그냥. 그렇죠. 예. 17%가. 사실은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비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4년. 네. 조금 걸리면 6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제 이게 새로운 비행 스케줄을 잡혔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렸지만 매출이 제로인 회사, 양대 회사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버진 갤럭틱, 하나는 니콜라. 영원입니다. 매출이 영원. 네, 지금도 영원이죠. 네, 영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너무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돈이 풍부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기대감밖에 없는 회사죠. 이런 회사 돈이 못 버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따라붙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네. 어제 팰런티어하고 버진 갤럭틱 제가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기업으로 좀 말씀을 이런 거 올라간다고 아쉬워할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보다. 그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버진 갤럭틱이 국내에 좀 알려진 회사지만 네. 종목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많아서 이걸 뭐 막 급등하니까 따라서 하기보다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생각하면. 입증된 회사만 사도 얼마나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은 저렇게, 예. 예,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이 3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네.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 달에서 오시면 조금 더 검증된 기업들 네. 매출이 좀 잡힌 기업들 그다음에 큰 기업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아마 오늘 기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머티리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식 정보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서 2021년에 테슬라가 또 한 번에 분할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분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8월에 한 주를 다섯 주로 이제 분할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하겠다. 내년도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분할의 이유는 다우지수 편입에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주가 센 게 1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대로 편입이 되면은 다우지수의 15%의 연연을 갖게 됩니다. 네. 너무나 이 기업 테슬라 때문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 지수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주식을 싸게
분할한다는 내용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다우는 한 주당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다우지수는 주가가 높은 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아니고. 네, 시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게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1등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한 7% 연연 미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600달러인 테슬라가 여기 편입이 되면 너무나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쪼갠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그러면 다우지수에 테슬라가 편입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내용은 뭐냐면 현재 다우지수에 자동차 업체가 없다. 다우에? 예, GM이 빠져나오면서 아~ GM이 퇴출당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오래전부터 다우지수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자동차 기업 하나 끌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명실상부하게 테슬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만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고 있는데. 아, 데이터 회사라면 또 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그렇게 뭐 내년도 일이고 다우지수 네. 편입까지는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네. 그런 이유를 들었고 다시 한번 얼마를 분할할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약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 아무래도 네.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네. 네. 그다음에. 관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해나지 지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네.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무상? 유상증자. 유상증자. 예. 50억 달러. 주식이, 주식이 다 늘어나는 거죠. 5조 원대. 예, 5조 원대. 지난번에 한번 또 5조 원대 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3개월 만에 두 번째 하는 건데 이것도 두고 월가에 상당히 말이 많은 편이고요. 이거는 정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일론 머스크의 타이밍은 정말 이거는 끝내주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타이밍 하면은 네. 주가 꺾이는데 네. 지난번에 약간 꺾였지만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 해도 주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끝내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약간의 이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달, 석 달에 두 번이나 하는 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서 일단은 합치면 10조 원을 하는 건데요. 약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금 시간에서 약간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팬이다 보니까 이것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50억 달러의 증자가 발표됐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어제로서죠. 오늘 아침에 끝난 걸 보게 되면 시총이 6,99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폭스바겐, 아우디, 다임러, GM, BMW, 페라리, 혼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포르쉐까지 다 합친 회사 5,890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11개 합친 게 더 크기 때문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죠. 네. 제가 이거 쓰면서 네. 야, 11개 보다 더 크다? 아,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죠. 폭스바겐, 아우디, 다임러. 일단 뭐 그만큼 와. 많은 분들이 일단은 혁신에 네. 점수를 많이 주는 거고 너무 감사한 게 네. 합치실 때 현대차 안 넣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현대차가 들어온들 아, 들어오면 좀 한번 해 볼만 하겠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끌어보면 되겠지만 하여간 네.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이 많은 거고 테슬라의 먼 미래를 좋게 평가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총 5위까지 S&P 500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총 5위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아, 오늘 아침인가요? 한번 그 테슬라 공매도에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출근길 페이지 2에서 테슬라의 공매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저 버리 마이클 버리. 예.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커버하시면 나갔는데. 네.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따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서서 볼 내용은 뭐냐면, 네. 루프 벤처스의 짐 먼스터가 네. 테슬라가 3년 후에는 2,5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한 거죠.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한 3.5배? 주가가? 2,500달러요? 예, 2,500달러. 현재 주가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차량 마진의 30-40%가 보험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네. 독보적인 기술력도 있고 네. 먼 미래에 상당히 아주 훌륭한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다 모아놓으시죠 우리 장보 부장님. 네. 모아놓죠. 이 사람들이 한 얘기들 다 모아놓으셔야 네, 됩니다. 사진도 제가 딱 찍어드렸잖아요. 네. CNBC에서 지금 인터뷰하는 거 제가 다 갖고 네. 온 거거든요. 박제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인데 전설의 네. 쇼셀러 그러니까 아주 공매도 잘 치는 분이 하나 있어요. 네. 짐 차노스라고 해서 정말 잘 치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현재까지 테슬라를 공매도 중인데 지금 최근에 공매도 좀 줄였대요. 줄였지만 아직까지 네.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네. 물어봐 답은 안 합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근데 어쨌거나 지난 12월 동안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풍망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얘기하면서 예, 현재 공보이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 대략적으로 지금 공보이더 친 모든 분의 손실이 네. 한 30조 원 정도? 30조 원? 예, 발생했죠. 모든 분들의 손실이. 공매도 친 분들이? 네, 공매도 친 분들이. 주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고야. 지금 한 500%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매도 친 분들이 상당히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찾아봤더니 유통 주식의 6.3%가 지금 공매도인데요. 4,500만 주가 공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꽤 비중 높은 거죠? 높은 거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네. 이 4,500만 주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분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 그러니까 공매도는 네. 굉장히 무서운 투자법이거든요. 네, 네, 네.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짐 차노스가 과거에 알리바바까지 공매도 치면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요.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라 걸린 거예요? 네, 지금 걸려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많이 풍자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늘 얘기하지만 역시 같이 투자를 해야지 거꾸로 이렇게 공매도 같은 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매도 하는 게 진짜 가치 투자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네. 이 방향으로 나는 베팅하는 게 진짜 가치죠. 네? 신념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이건 너무 비싸 이분처럼 확신이 있다면 예, 너무 비싸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는 못 버티는 손실이 무한이거든요. 네. 네, 손실이 무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이가 지금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 아마 조만간에 지금 차노스의 공매도 비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인데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CNBC에서 20명의 전략가한테 2021년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물어봤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다 요약해서 갖고 왔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떠먹여 주시는군요 그냥. 네. 20명 중 14명은 내년 시장을 강세장으로 예상했다고 얘기했고요. 네, 이제 장스푼님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3명은 그중에 3명은 네. 아주 강세장. 아주 강세장. 네, 나머지 3명은 약세장. 그러니까 정확히 가면 17:3으로 강세장을 점치는 분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0명 중 13명은 달러 약세는 내년에 유지가 될 것이다.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부채가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20명 중 12명은 내년도 S&P 500 지수가 4000에서 4500 포인트 예상했습니다. 대략 8%에서 약 한 22%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 정도 열악이 됐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4명은 3,500, 4,000까지 봤고요. 나머지 네. 4명은 3,000, 3,500이니까 이분들은 낮게 보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적어도 16명은 최소한 지금보다 높게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시장은 지금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을 것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시장 상승의 이유를 가져왔는데요. 네.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재정 부양책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가 재개된다는 세 가지 이유를 했는데 그럼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여기 동의하시는 거고 요거 세 개를 들어서 강세로 간다고 좀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에 강한 통화를 얘기했는데 물어봤더니 7명이 가장 많은 숫자였는데 위안화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유로 들면서 네. 그다음 20명 중 6명은 유로화 강세를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한 처럼 13명은 달러 약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도 달러 약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네, 네, 일단 네. 그렇지만 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약세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는 약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도 미국 주식 더 간다고 많이들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수출에서 보면 좋잖아요. 수출 하는 것들은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달러 약세로 수출 뭐 이렇게 잘 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아 수출 비중 반도체가 높거든요. 수출 미국이요? 예, 네, 네, 수출 비중 높아요. 아 그 마이크론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 환 때문에 약간의 네. 더불어 좀 그 거저 먹는 게 있겠죠. 네, 수익이 네, 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를 물어봤더니 엑슨모빌, 쉐브론, 베이커 휴즈하고 요거 베이커 휴즈가 뭐냐면 다 에너지 관련 회사입니다. 오일 관련 회사들. 베이커 휴즈. 이거는 이제 유전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엑슨모빌은 정제 회사고요. 쉐브론도 마찬가지고 요런
5일 관련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워낙 이제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생활 재개가 되면 특히 기름 소비가 좀 증가하면서 네.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 회사가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 그 상식적으로 베이커유주의 그 36.6%의 지분은 GE 갖고 있습니다. GE가. GE. 네, GE가 갖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네, 네. 같은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잉. 보잉은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네. 다시 한번 운항 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퀄컴은 5G 관련 우수해주거든요. 네, 네, 네. 퀄컴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자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문을 열면 가서 카드를 긁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도 다 비자죠. 예, 뭐 아마 우리 정프로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이런 카드사도 한번 유심히 보자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디즈니를 또 얘기했습니다. 디즈니. 디즈니. 예. 테마파크가 일단은 돌아갈 거기 때문에 놀이공원이 네. 돌아가면 상당히 좋아질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자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디 보고서예요? CNBC에서 아 CNBC 예, CNBC가 2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거기 네, 같이 예. 지금 쭉 이어진 네. 거군요. 다 여기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2021년 시장 분위기 그 전망부터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쭉 말씀드렸으니까 네. 참고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년도에도 시장에 대한 걱정을 별로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적어도 뭐 미국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최고의 상승 지역을 물어봤더니 상승 지역? 예, 상승 지역. 네.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갔는지 물어봤더니 코리아 지역이죠. 예, 어느 지역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이 내년에는 18%가 올라갈 것이다. 지수가. 지수가? 예, 지수가. 내년에? 예, 내년에. 그렇게까지? 18... 뭐 이 친구들의 말이니까 뭐 18이면 그래도 뭐 3천에 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S&P500도 높게 본 분은 22%까지 올라간다 했으니까 18%면 뭐 그냥 뭐 준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3,500까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3,400 정도 되겠네요. 아니, 이머징 마켓이요? 아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치면 얼마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18% 오른다고 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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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략 뭐 한 지금 현재 한 2,900 뭐 몇십 뭐 이렇게 치면 2,900이요? 네? 2,000 지금 2,900입니까? 아, 2,700. 2,700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러네요. 아, 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갔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왜 3천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그렇죠. 솔직히 저도 좀 그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지역 고르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EEM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 ETF로 구매하시면 아. 이걸 끝납니다. 지금 가장 최고치 예. 가기 때문에 여기에 홍콩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대만. 제일 많아요? 예, 홍콩이 36.34%. 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대만이 12%, 한국이 12%. 한국이 세 번째로 랭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네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보기에 그냥 네. 한국 좋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가 좋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이 EEM을 그냥 구매하시면 편하게 그냥 배당도 1년에 2.5%를 받으면서 네.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EM. M. 예, EEM. EEM.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아니면 한국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수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사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한국의 뭐, 1등기업 사거나 아니면 지수를 사는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괜찮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밑에 있는 부킹홀리스가 지금 예약 사이트인데 이것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백신 보급이 다 된 건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대단하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네, 디즈니는 네.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해고요. 네. 거의 3~4만 명을 해고한 회사인데 네. 지금 어쨌거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조금 너무 강하다.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부킹홀리스 예약 사이트인데 부킹홀딩스. 이것도, 예, 이것도 지금 다 올라왔어요. 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죠. 다 국내여행밖에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이 올라왔지만 네. 조금 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올라왔다. 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당장 4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을까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네.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킹홀딩스. 네. 부킹홀딩스 아마 국내에서 여행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프라이스 라인도 있고 자회사로 네, 가서 부킹홀딩스에 네. 부킹닷컴도 여기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가서 이렇게 뭐 예매하시고 하시니까 국내가 많이 예매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해외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 좀 너무 의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린 그림. 근데 요즘에 호텔이 엄청 호텔 굉장히 강합니다. 메리어트 호텔이 지금 네. 역사상 최고치의 10% 밑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요즘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차갖고 지금 네. 뭐 비즈니스부터 네. 그냥 왜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에 뭐 왜 이렇게 찼을까요?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로 못 놀게 하니까 아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무슨 저 뭐 모텔에 이렇게 이벤트룸 파티룸 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50만 원, 70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모텔 방이요? 네. 그래서 막 거기서 아 너무 잘하셔갖고 아니 잠깐 여러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아, 그렇게 오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장을 제가 알아본 겁니다. 시장 예, 예. 예, 파악하느라고. 그래서 뭐 저 안에 당구대도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한 풀장 같은 거 있고 뭐 이 바비큐 해먹 이런 데도 이제 요즘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족분들 오면 놀게 하는 게 그런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뭐 가족들 올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올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그런데 막 50만 원, 70만 원씩 하는데도 예약이 꽉꽉 차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간 뭐 그런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일단 회복이 돼야 되니까 뭐 네.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단편적으로 나온 기사 몇 가지만 보고 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기사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기사가, 스티치 픽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홈스타일링, 그러니까 집에 옷을 네. 내가 원하는 옷을 해갖고,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결제하고, 아니면 돌려보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네. 원래 20센트 로스에서 네. 9센트 적자에, 20센트 적자에서 네. 흑자로 올라서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5%가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시간에서 1.3%가 빠진다 그러는데 덜 빠지는 거죠. 많이 안 빠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토르가 있는데 토르는 뭐냐면요. 토르요? 예, 토르. 천둥의 신? 그 이제 그 캠핑카 이 뒤에.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텔 못 가면 네네. 사서 달고 다니면 요즘 캠핑카 엄청 예, 렌트한데요. 엄청나게 그것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56 예상했는데 2.01 실적은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에서 거의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펠런테 아까 말씀을 드렸죠. 4,300만 달러에 계약이 됐는데 이 계약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FDA 계약은 이미 10년 전에 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계약이 신규 계약이 아니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도 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업체 중에서 고급 주택이 있는데 그 이름이 톨 브라더스인데요. 톨 브라더스가 현재 시간에서 지금 실적이 네? 31센트가 잘 나와서 1.5가 나왔는데 네? 예, 시간에서 3%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차익률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계속 뭐 시간에 볼 게 아닌 게 장은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니까 예, 됐습니다. 이 정도 보고 바로 네.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핫하지 않고요. 네. 지금 또 어제와 똑같은 양상이죠. S&P 500이 0.28%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네. 0.30 마이너스, 나스닥이 0.11% 마이너스도 거의 다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보게 되면 역시 3%가 빠지면서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은 오늘 뭐 그렇게 저 많이 강하진 않군요. 뭐 예, 많이 강하기 쉽지 않은 게 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도 지금 무시 못하잖아요. 한국도 지금 오늘 아마 보니까 590몇 명인가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사실은 기대와 우려가 네.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나스닥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이 정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이 미국장 개장 상황 항상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매번 좋으실까요? 답이 준비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유,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늘 최선을 네네. 다하신 게 좋은 결과를 이어졌군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워 베스트.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